하나님이 요 부분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이 말 알아들은 사람에게 2, 3, 7 응답을 7 재앙을 없애는 응답을 줬어요. 후대와 2, 3, 7 아티스키에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2, 3, 7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냐? 2, 3, 7 나라 재앙을 막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겠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었다. 창세기 2장 7절, 2장 18절. 이 축복을 기도로 매일 누리는 겁니다. 빼앗겨버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바울을 만났는데 천막자는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에요. 감옥 속 가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임하는 감추어진 비밀을 이루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메시지, 모든 일 했을 때 기도의 줄을 탁 잡으세요.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 줄 잡고 있으면 돼요.